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성개새끼를 잡으러 갑니다. 어른 성게를 잡으러 갑니다. 어른 성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원이 많이 있었던 마카롱 있잖아요. 이 성게와 마카롱을 조합하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성게의 그 바다 내음과 이 마카롱의 쫀득쫀득하고 달달한 바다 내음과 달달함 쫀득함 아마 둘이 합치면은 락 같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들려면요, 우선 성게를 잡으러 가야겠죠. 성게 조져버리러 같이 가요. Let's go. 여러분, 지금 성게를 따러 왔습니다. 성게를 따러 왔는데 저쪽에 숭어 새끼들 막 돌아다니네요. 오, 엄청 많아요. 자, 오늘 물이 굉장히 잔잔한데 물이 좀 더러워요. 물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아, 혈액이래. 아, 물고기. 그놈 참 생선 같으면 맛있겠다. 자, 성게를 다 같이 불러봅시다. 성게야, 성게야, 어디니? 성게야,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자, 이제 성게를 잡아서 성게 알을 캘 건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게 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게 생식소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쪽에 성게 두 마리 지금 보이시나요? 아, 크기가 조그만한데. 자, 어우, 얘는 아주 그냥 성게 새끼네. 아니, 새끼 성게. 이런 애들 먹으면은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자, 저쪽 아래도 하나 있어요. 자, 한 마리 더. 안녕? 오랜만이다. 새끼구나. 되게 귀엽네, 저 멀리 꺼져. 오늘 성게들 씨알이 너무 작은데요?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작은데, 그 와중에 지금 불가사리 씨알 겁나 커요. 와, 보이세요? 이걸 아이스크림에서 친구들 먹으면 진짜 구토 300번 하겠다, 물수 대비. 여러분, 씨알이 나쁘지 않은 성게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성게를 딸 때는 항상 빠르게 따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붙어버려요. 사이즈 좋고 아주 맛있겠고 알이 가득 찼게 꼬버려. 바닥에 아주 귀여운 물고기들 굉장히 많아요. 귀여워요. 먹으면 맛있겠지? 자, 여러분, 이쪽에 아주 시열이 두꺼운 녀석들이 꽤 있네요. 좋아요. 자, 성게는 바로 따야 돼요. 바로 한번 드러내야 돼요. 아니면 바로 붙어버려가지고요, 떼기 정말 힘듭니다. 자, 이 녀석도 그냥 한번 톡 이렇게 쳐주면 떨어져요. 잠깐만, 저거 뭐지? 자, 저게 이게 뭘까요? 아,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이 정도면은 이 얕은 곳에서 찾기 힘든 정도 크기의 가리비에 요버려. 와, 성게 진짜 크다. 여러분, 성게 진짜 큽니다. 아,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얘는 지금 붙어버렸어요. 자, 이게 붙어버린 거는 손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이런 쓰레빠 같은 거 있죠? 자, 쓰레빠로 뜯어주면 돼요. 와, 이거 아주 제대로 붙어버렸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 까버려. 여기도. 와, 여러분, 대왕성게. 대왕성게 아주 알이 풍부할 거예요. 난식소가. 라떼다. 제발.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잡겠습니다. 이 정도도 뭐 솔직히 충분해요. 전 너무 무분별하게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되게 조그마한 녀석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생식소가 더 많이 발견돼서 나랑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은 저 멀리 꺼져. 너도 커서 보자, 꺼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 자, 요 정도만 가져가서 바로 마카롱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를 뭐야? 네, 성게 잡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요, 엄마 선캡을 훔쳐서 잠깐 썼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성게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도로도. 자, 이 성게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잡아온 거는 보라성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시가 없는 좀 크기가 작은 게 바로 말똥성게예요. 자, 근데 보라성게가 안에 생식소가 더 많이 차 있어가지고요, 보라성게로만 골라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알을 바로 적출해 볼게요. 알 적출 당하러 가자. 여러분, 이제 성게 알을 적출해 볼 건데, 성게를 만질 때 항상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 성게 바늘 끝에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들 때는 살살 잡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살 잡고. 자, 얘네가 보라성게인데 왜 보라성게냐면요, 이걸 따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겉면에 보라물이 나와요. 극혐인 거는 분소랑 똑같아요. 분소도 보라색이 나오죠. 자,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칼을 팅 바로 조사주겠습니다. 오우야. 얘는 별로 없다, 알이. 여기 겉면에 보이는 노란색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생식소 성게 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숟가락으로 살살 적출하면 돼요. 얘는 진짜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미친 바다 내음. 거의 미친놈 냄새 나요. 자, 이렇게 적출하다가 가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먹으면은요, 바로 채널 삭제. 가시 또 들어갔네. 버려. 자, 성게는 알 빼고 이 안에 있는 것도 먹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진짜 비위 강한 사람 존경해, 리스펙.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적출된 거는 버려. 자, 다음 4칼에 죽을 성게 너로 정했다.
이 성게 딴 소리가요 뭔가 되게 좋아요 소리가 사이코패스 같죠? 와 얘는 알이 많죠? 이야 야 알 이쪽에 진짜 많다 호호 마카롱 제대로 되겠는데요? 제대로 성게 알이 100인 마카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정말 이거죠? 와 얘는 진짜 생식수 없다 와 얘는 알이 이게 전부예요 미안해 이럴 거면 잡지 않았을 텐데 그래 버리자 대망의 성게입니다 크기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와 이 크기 보세요 얘는 자를 때 아주 쾌감이 있을 거예요 아우 야 오 오호호호 아예 씨알이 다르죠? 알 벗겨 있는 거 보세요 아유 잘 벗겨 있다 아주 잘 벗겨 있어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성게를 구하고 하지만 성게 알 되게 고급 음식이에요 아시죠? 시중에서 사 먹으면 비쌉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초긍정 마인드다 칼로 싹 예 버려 싹 다 버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알을 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카롱을 만들어 볼게요 마카롱 만들어 가자 마카롱은 제가 아주 갈고 닦은 제과 제빵의 실력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홈베이킹입니다 누구나 마카롱을 만들 수 있어요 밀크 마카롱 믹스 따란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하네 자 먼저 믹싱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안에 제공되어 있는 마카롱 믹스를 다 때리부어요 다 때리부어 버려 자 그리고 따뜻한 물을 좀 부어줍니다 찬물로 하면은 굳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베리베리 큐트한 핸드 믹스 시작 와 엄마한테 개혼나겠다 와 엄마한테 채널 삭제다 이거 꽤 오래 해줘야 돼요 조져 돌려 젖어버려 자 이렇게 반죽이 다 되면은 자 유산지 위에 자 이 짤머니 안에 때려 박아버려요 자 그리고 동그란 모양이 되게 아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목이 새끼만큼 나온 거 보셨어요? 이렇게 소심해서 뭘 하겠나 동글뱅이로 물이 좀 사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븐에 넣으면 되겠지 안 되면 어차피 영상 안 올려요 오케이 더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딱 요 정도만 할게요 깔끔하게 자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혀줍니다 기다리세요 wait a minute stay please 개소리야 또 다른 믹싱볼에 자 이 녀석 다른 파우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 녀석도 박아 때려 쓰레기 버려 안 버리면 엄마한테 채널 삭제 자 그리고 우유 한 큰술 한 큰술 넘었나? 자 요 정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 또 엄마한테 혼나겠네 섞어 자 그리고 얘도 짤 주머니에 그냥 차박아 버리면 됩니다 가자 짤 주머니로 들어가자 이렇게 넣는 게 맞겠죠 여러분 되게 지른데 자 그리고 30분 동안 얘를 넣어줘야 돼요 냉장실에 그렇게 차갑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카롱 만들기는 굉장히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오븐기가 지금 아주 빨리 넣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띠디디디디 빨리 넣어줘 그렇다면 넣어줘야지 닫아 시작 130도의 온도에서 15분 동안 오븐질을 해주면 됩니다 오븐질 자 여러분 장작 15분이 흘렀습니다 이 녀석이 또 아까 넣어달라 난리던 이번에 빼달라고 난리예요 응 빼줄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마카롱 겉표지입니다 약간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롱은 인내와 고뇌다 닥쳐 이제 인내 30분이 끝났습니다 되게 말랑말랑 해졌어요 안 떼지네 컨텐츠 끝내야 하나? 잠시만요 자 이럴 때 떼라고 또 준비했죠 자 좋아 원래 마카롱 위에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 띤 버전이에요 띤 버전 피자로 치면 고르곤졸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마카롱의 앞뒤와 아까 적출했던 성게 알과 마카롱 사이에 뿌려질 크림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다 크림을 짜줄게요 크림이 굉장히 두껍게 짜진다 자 크림을 짜고 자 이 위에 자 이 성게알을 올리는 겁니다 와우 그리고 얘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성게알 마카롱입니다 성게알 마카롱 미치겠다 내가 이거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자 다시 성게알 와 이게 안에 아까 팔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게 가시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안 봤으면 채널 삭제될 뻔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알 마카롱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게 자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아삭 라떼다 아삭 자 여러분 모자가 아까랑 바뀌었죠 네 제가 아까 저거 만들면서 초긴장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려가지고 모자가 다 젖어서 모자를 바꿔왔습니다 자 성게알 마카롱입니다 굉장히 얇죠 원래 마카롱은 이 위에 빵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 좀 중요한데 얇게 그냥 피웠어요 띤 마카롱 마카띤 자 일단 성게가 없는 이 겉부분을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시중에 파는 마카롱이랑 똑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계속 이렇게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성게 알 보이시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구역질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먹을만 한 거예요. 이때까지 다 구역질을 못 참았는데 이거는 먹을만 해요.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그냥 마카롱 맛이 나다가 그 성게에 바다 내음이 살짝 들어오면서 구역질 할 뻔 했지만 삼키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 좀 더 먹어볼게요. 한 번만 먹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알 마카롱을 뱉어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해산물 맛을 좋아한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락 같은 음식이에요. 뭔 소리야? 저 어쨌든 여러분 너무 신선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 뱉어봤는데 그래도 불가사리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것처럼 완전 막 구역질하고 토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겠다 싶은 정도의 맛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록 같아요. 어떻게 좀 그래도 신선하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보고 그냥 웃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셨나요? 저는 많이 인상 썼어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ire! 아 이거 3개가 남아버렸네.